기획문학상, 대한민국 국회문학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위원회 명인대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식순에 앞서서 국보문학협회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제창에는 권영숙 시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기 보면 있죠? 오늘 받으신 거 한번 꺼내시고요. 같이 합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영숙 시인님. 부모님 옆에 자랑스럽다. 아, 일어나주세요. 언젠 꿈을 쓰더라도 온전 성을 다 비우려 독자마다 감동마다 문학향기 제자님께서 자작시 가지 않은 길을 가다를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가지 않을 길을 가다 이동식. 인생은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고 때로는 가지 않을 길을 가기도 하고 가지 않을 길은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 있을 줄 몰랐던 현재 위치, 그 위치도 어떤 것인지 몰랐다. 인생은 서툴게 삐뚤거리고 흔들려 가면서 그 행로에서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서두르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 길을 떠나게 된다. 이 길은 어느 날 문득 고산지대인 날씨 변화만큼 갑작스레 찾아왔다. 삶의 징검다리를 건너며 함께 그런 사람을 떠나보내고 일상의 어색함으로 낯설기만 느껴지는 모든 것, 어쩔 수 없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받아들이고 가지 않을 길이라 여기지 않고 마치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하듯이 낯선 길을 가보겠다. 낯선 곳, 낯선 것에 안기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길을 가는 것이다. 그림을 향한 등장불처럼 사라지지 않지만 내게 다가오는 꿈틀대는 산과 출렁이는 바다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희 남성 회장님께서 패티킴의 사랑의 세레나데 축가가 있겠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멀리서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이 자리를 참석 행사를 빛내주신 네 예빈과 오늘 문학상을 수상하시는 모든 작가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느라 불철주야되신 우리 임수홍 이사장님께도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바로 어제 낙엽 바스가 지는 소리를 들으며 애달픈 시인의 감성을 노래했는데 오늘은 추위에 떠는 나무의 앙상한 나신을 바라보며 하얀 고독을 노래해야 할 듯합니다. 이렇듯 우리 문인들은 계절이 바뀌면 자연의 섭리를 문학적인 감성으로 갈고닦아 자신만의 영토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어 가을이면 수확의 기쁨을 행복을 영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작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제가 개회사를 하는데요. 너무나 많은 회원님들이 오셔서 제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월간 국보문학 한국문학신문 문학상 및 경영 봉사대상 월간 국보문학 제182기, 183기, 184기 신인문학상 시상식 및 가을문학기행 기획문학상 대한민국 국회문화체육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명인대상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 국보문학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저의 개회사는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열심히 노력하는 작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월관 국보문학 사무총장 조미경이었습니다. 끝까지 좋은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축하의 박수 크게 한번 주세요. 자, 오늘 이 아늑한 이야기를 제공해준 우리 주희범 교통통장님, 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월간 국보문학 한국문학신문 심사위원장인 김재현 배구에서 왔습니다. 김종화, 조영갑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저기 최고 선생 이쪽으로 나오세요. 빨리. 지금 군산에서 막 왔습니다. 저 세 분이 국보문학 심사위원들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영등포 애총 수석부회장 배문석 부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국보문학관장 임무영 관장님. 그리고 국보와 늘 좋은 인연을 갖고 있는 신민식 잠실 자생대학 병원장님 오셨습니다. 엊그제 처음 해외 행사 같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택내 이만인의 은평구지의 시장님들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만석재장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제주. 자, 제주도에서 이번에 월간 국보문화 대상을 받을 오만석 소설관이 왔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문학신문 경영 대상을 받는 김준기 대표이사. 그 다음 문학측 관광위 위원장상은 이상률. 여러분들 연타발 아시죠? 연타발 이상률 대표였습니다. 자, 교육위원회 명예대상 받는 이열래 국장회장님. 자, 오늘 그 문학상 수상자와 그다음에 신문학상 수상자들에게는 다 같이 축하의 박수를 다시 한번 크게 치도록 합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힘든 여건임에도 국보문학부는 쉬지 않고 한글없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발전을 했으며, 이 모든 것은 변함없이 협회 임원들 그리고 전국 각지의 회원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사장으로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3년 월간국보문학 한국문학신문 각 국률 문학대상 및 경영봉사대상 시상식과 대한민국 국회 문체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명예대상 시상식, 또 월간국보문학 182, 183, 184기 시인문학상 시상식과 얼마 전에 갔다 온 가을 요주문학계 기획문학상 시상식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2024년 갑진년 용의 해에는 이번 행사 끝나면 국문 앞으로 이제 행사가 두 개가 남았습니다. 12월 15일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6시에 국문학관에서 수도권 송년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12월 18일 제주 국문학 4호 출판 기념회가 열립니다. 그 두 가지 행사를 끝나면 국문학 그룹의 2023년 모든 행사는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제 그 협회 임원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1월 초에 신년 할애 및 정기축, 신년 할애 및 임명작 수여식, 그 다음에 1월 말이나 2월 초에 정기국회는 2월 달 안에 하는 걸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월 초에 정기국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내년 3월 달에는 사다보미 한국 국문협회 작가대상 작품대상, 그 다음에 1, 2, 3월 신인문학상 시상식, 내년 4월에는 한국문화신문 주최 제8회 전국시 낭송대회가 있고, 5월 달에는 일자산, 일자산 그 행사가 되어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 국문학부는 1년에 본부에서만 한 20개 정도, 한 달에 한 개, 한 번 이상씩 본부에서만 하게 되고, 각 지역마다 치면은 한 50여 개 행사를 1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단에 올해 근무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다른 문단에 1년에 한 번밖에 아니었어요. 많이 해야 서너 번. 우리처럼 40, 50개 하는, 그렇게 하는 행사를 하지는 못합니다. 또 여력도 안 되고. 우리 국보가 왜 이렇게 잘 되냐면은 행사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근로소환 소통을 하게 되면 30%도 마음이 안 갔지 않아요. 또 여기 와서 손을 한번 잡고 악수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고 또 식사를 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면 그게 국보문학 그룹이 발전하는 기본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힘이 국보가 한국문단에서 무시 못할, 아마 제가 볼 때는 손가락 안으로 드는 그런 그룹이 돼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일주일 내내 토요일을 우리는 월요일날 신문이 나오기 때문에 토요일은 무조건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고 거의 한 달에 한 달 내내 근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바탕이 계속 이어져 갖고 있습니다. 저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쉬고 일요일 쉬면 또 월요일날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해야 되지만은 쉬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 업적이 쌓여가서 그 힘이 바로 국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 이면은 또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 제가 여기 있지만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문자 주고 감사하고 존경하다는 이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더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국보는 영원히 앞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국보는 오면 여러분들을 힘차게 영원히 한번 드립니다. 국보는! 아, 국보는! 영원하라! 국보는! 영원하라! 국보는! 영원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사는 아니고 제가 이제 새내기 수필을 그 부분에 이제 당선이 돼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수필을 쓰면서 한 2개월밖에 안 됐지만 두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병원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또한 이제 새벽마다 저는 한 10시에 자가지고 한 2시 반에 일어나요. 3시에. 제가 지금 논문을 쓰는 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 박사 논문을 얼마 전에 고고학 박사를 제가 이렇게 그 222쪽을 써가지고 제출했습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데 그런 상황을 이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논문은 굉장히 출처를 밝히고 그다음에 이성적으로 써야 됩니다. 논증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수필을 쓰게 되면서 갑자기 감성적인 글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사람은 부자가 물질적인 부자도 있지만 감성과 정서적인 부자가 있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면서 좀 부자의 어떤 그런 여유를 느끼지 않나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우즈베키스탄에 의료봉사를 갔는데 그전 같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풍경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만남을 이 만남을 어떻게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좀 감성적이 되고 매 순간을 사진 찍고 그다음에 제가 글을 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번째로 매 순간순간의 삶을 내가 기록하려고 하구나 라고 하는 두 번째 어떤 그런 변화가 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임성 이사장님과 우리 선배 우리 수필 그다음에 시 선배님께서 많이 지도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또 만났고 다시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2023년도 마지막을 장식하는 한국문학신문문학상과 국보문학수상자 그리고 신인문화상 수상자 그의 모든 수상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국문학신문문학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준식 시인의 시집 시가 좋은 날은 주제의 선명성과 함께 서정성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입니다.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집 속에 용해되었다는 점도 훌륭했습니다. 한 20년 전 그 신준식 시인님이 등단해서 시집을 내고 거기에 제가 해설을 써준 적도 있고 많은 그 함께 해온 이력도 있는데 훌륭한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상을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작가 대상 이동식 시인의 가지 않는 길을 가다 제목도 훌륭합니다. 체험을 바탕으로 내면을 형상한 작품으로 작가의 비유적 이미지와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잘 나타내어 독자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감명 깊게 잘 읽었고요. 훌륭한 시집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 세 번째 작품 대상 양창식 시인의 생각의 주소 상당히 수준 높은 시집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사유의 창으로 독자를 사유의 창으로 끌고 가는 그 능력이 아주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고요. 새로운 의미 창출과 사물을 치환하는 능력이 있는 작가라고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을 기대할 만한 다음 자전적 수필 차명의 세월 고산지 시인님의 책입니다.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사업에 도산하고 일본에 건너가 노동 현장에서 겪었던 삶을 리얼리티하게 잘 나타내어 감동을 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고난을 딛고 이겨내는 끈질긴 그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비유와 이미지, 향토적인 안동 언어 등을 통하여 시의 참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사유의 깊이와 무게가 있는 작품으로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필집 조남대 아직 봄이고 싶은 거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적었지만 사유의 깊이가 있는 작품입니다. 체험의 문학으로 볼 수 있는 수필로서 새로운 의미와 철학이 담겨져 있어서 무게 있는 수필 작품집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음 이다겸 수필집 사람과 사람은 한마디로 재미를 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았습니다. 인생의 삶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신체 구조 중에서 발은 가장 아래에 온몸을 지탱하고 있지만 중요성을 느낄 수 없지만 발의 중요성을 나타내었고 발의 의미는 겸손이라고 나타내었습니다. 수필을 한 차원 높게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작가의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점에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수상을 하시는 분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일 때 자연이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나홍선사의 시 하나를 낭독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고 노염도 벗어놓고 아쉬움도 벗어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 자연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을 때 자연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시로 승화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3년도 국보문학의 여러가지 상을 수상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